혼자 뭔가 보는 거, 영화 보는 거, TV 보는 거, 앉아서 혼자 먹는 거, 그리고 낚시하는 거. 이게 두 개가 합쳐지면 아주 아주 긍정적인 게 나타나요. 혼자 낚시하고 혼자 먹는 거. 근데 물론 가족이랑 같이 먹죠. 그랬는데 이게 목회를 하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이 사역을 하려고 보니까 늘 앞에 서 있어야 되고 늘 사람 앞에 서 있어야 되고 늘 먼저 이끌어가야 되는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이거를 해야 되니까 노력을 하지요. 제가 왜 이렇게 됐나? 아주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나름 귀엽고 이쁘고 밝고 그랬더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춘기를 지나면서 제가 좀 굉장히 소극적이 되고 그 low self-esteem이 된 것 같아요. 정말로 그때는 우울했던 것 같고 암담하고 희망이 없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자처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그 과거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나 같은 게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저의 결론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근데 이게 진짜 바보 같은 짓이었다는 거예요. 좀 변화하고 싶고 뭔가 방법을 찾고 싶으면 이런 고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야죠.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방법을 제시할 수 없는 제 스스로한테 질문하고 답을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 제로, 소망 제로, 그리고 진짜 딱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사로잡힌 적이 참 많아요. 그리고 이 영혼의 괴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술과 향락을 선택해서 살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로 자신감이 없었어요. 자신감뿐만이 아니라 자존감도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자신감 충천으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늘 자신감 있으세요? 아니면 늘 스스로에게 부정적인 것으로 스스로를 자책하며 그래 뭐 내가 뭐 다 그렇지 뭐 라고 스스로를 탄식하며 low self-esteem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상처 주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 스스로에게 상처 준 시간이 참 많았어요. 스스로 미련하다라고 연약하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나를 멸시하고 천하게 여긴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고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저 스스로가 보기에도 내가 천하다고 생각했고 아버지 사업 다 망해서 가진 것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서 그냥 난 안 돼.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난 것이라고 스스로를 상처 주고 좀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몇 번씩 간증했지만 그러던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제 인생에 찾아오시면서 1989년 4월 10일 그날 밤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저에게는 너무나도 강렬한 날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찬송할 때 그 찬송 중에 거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평안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성령에 사로잡혔고 감동했고 그리고 제가 누구인 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저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가진 것이 없는 자고 죄 많은 사람인 줄 알고 늘 그리고 살았는데 여러분 놀라운 건 우리 주님은 그런 것이 하나도 개의치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려 그런 저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나같이 미련하고 이 연약한 것을 주님이 생명을 주어 바꿨구나 라는 걸 가슴속에서 깨달을 때 가슴속으로부터 눈을 통해서 나오는 그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고 그날 이후로 주님의 사랑이 제 마음속에 제 영에 새겨져서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면서 가장 크게 변화한 것은 그 첫 번째 뭐가 변한 줄 아십니까? 자존감이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자존감이 생겼습니다.
아,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시는 분이 있구나.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주님이 계셨구나. 그 이후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기니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 나로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야, 이게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되는구나.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성취되는 것들이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 이런 나를 주님께서 부르셨구나. 주님은요, 지혜 없고 능력 없고 미련하고 약한 자를 선택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래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세상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혜로운 자가 적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 적어요. 문벌이 적은 자가 작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은 뭐 탑 10%, 나머지 90%가 없는 사람들로 구분돼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왜 이리도 능력 없고 미련한 약한 자를 선택하셨다는 게 어느 순간에 얼마나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지혜로운 사람만 찾아요. 능력 있는 사람만 찾아요. 문벌 좋은 사람만 찾아요. 부자들만 찾아요. 저 같은 사람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데, 주님은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같이 지혜 없고 능력 없고 미련하고 약한 자를 불러주시고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의 사람, 지혜의 사람, 부한 사람, 문벌 좋은 사람을 부르시지 않고 말씀하시면서 육체를 따라서 부르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는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세계적인 발명을 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부자라도 하나님보다 더 부자이시겠습니까? 사람이 똑똑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것이 하나도 없는데, 정말로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좀 더 깊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얻었고 사랑 하나님의 부르심을 얻었습니까?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계십니까? 저는요, 여전히 지혜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 또 미련하고 약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은 이런 자를 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들의 부르심을 보라. 이 이야기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이냐 동시에 너는 어떤 모습인가라는 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신 모습은요, 육체를 따라 지혜롭고 능하고 문벌 좋은 자 사람으로 불러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것들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세상에 미련하고 약하고 능력 없고 지혜 없고 가지던 거 없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말씀에 응답한 사람,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있고 받아주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우리의 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요, 좀 모자라도 됩니다. 천해도 됩니다. 미련해도 됩니다. 가난해도 됩니다. 지혜가 없어도 됩니다.
학력이 없어도 됩니다. 못생겨도 됩니다. 좀 뚱뚱해도 됩니다. 하물며 몸에 장애가 있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없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우리의 육체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물론 믿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은 자꾸 특별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특별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고 착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29절에 은혜를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1장 29절의 말씀은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냐하면요, 자기 스스로가 지혜 있다 얘기하고 부유하다 그러고 강하다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멀어진다는 것이에요. 스스로 지혜 있고 부유하고 강하고 능하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으며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보여도, 믿음을 갖고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도, 아무리 열심을 내어 섬기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만약 그 입술에 고백이 자기의 이룬 것이나 가진 것이나 교육적 지혜나 사회적 능력을 하나님보다 더 자랑하고 있고 하나님보다 더 말하고 있다라면 하나님이 그분을 선택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몸으로 나와 스스로 지혜 없고 능력 없고 미련하고 약한 자를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과 강한 자들과 능력 있는 자들을 폐하시고 어떠한 육체를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제가요, 저도 오해했다니까요. 저도 오해를 했어요. 하나님은 좀 특별하고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신 줄 알았어요. 믿음을 가졌죠. 믿음을 가졌는데 주님을 사랑하죠. 막 주님한테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잘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저는요, 진짜 어느 날 기도하다가 제 모습을 돌아보면서, 와, 하나님은 왜 나 같은 사람을 선택을 하셔서, 죄송합니다, 교인들 힘들게 하고 나도 힘들게 하고 하나님도 힘들까, 너무 괴롭고 너무 마음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괴감을 빠진 적도 참 많았고요. 그리고 스스로도 신앙의 성숙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되지 않아서 너무나도 죄스럽기도 하고 자책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모습에 그 모습을 근원적으로 볼 때 그 모든 것들이요,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내 힘으로 성취하려고 할 때의 모습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말은 그렇게 번듯하게 하는데 그 마음의 중심을 깊이 들어가 보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도 좀 잘난 목사가 되고 싶고 능력 있는 소위 성공한 목회를 하고 싶고 그래서 몸부림을 치고 갈등할 때 정말로 한없는 절망의 늪으로 빠졌다는 거예요. 거기서 허우적거렸어요.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 하나님께서요, 내가 모자랄 때, 미련할 때, 천할 때, 가진 것 없을 때 택하여 주셨던 그 말씀이요, 가슴 속에서 이해되어지고 영으로 이해될 때 그것이 나에게 다시 은혜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속상했거든요.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을 도대체 왜 목사를 부르셔서,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너는 내가 원하는 방향만 가리키는 그런 이정표인데 네가 좀 못났으면 어떻고 좀 더러우면 어떻고 좀 구겨졌으면 어떻고 좀 녹슬었으면 어떠냐? 방향이 중요하지 않니? 아,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태생이 좋고 교육적 실력이 뛰어나고 개인적 능력이 뛰어나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네가 이걸 해줬으면 좋겠어. 그냥 그걸 해줘.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자 정말로 주님의 영광의 빛 아래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실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 노력으로 가꾼 그 모습이 주님 앞에 얼마나 보잘것 없고 못나고 더럽고 허물이 많은지. 개인적으로는요 그때 아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낫지 라고 판단하며 교만했던 그런 마음이 잡고 있을 때였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저의 모습을 대면하고 전적으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그 보혈의 능력, 그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날 저의 세상적인 관점과 영적인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왜 세상에 미련한 저 같은 자를 택해서 사용하신다는 그 의미도 알았어요. 말씀처럼 미련한 것을 데리고 주님은 주님의 능력으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믿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이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생각하며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들을 발견하고 주님께로 강한 것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약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해서 이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그런 환경 쪽에서 어려운 쪽에서 살아가며 주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 삶의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에 인간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그의 생각을 바꾸고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택했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택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미련하다고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주님을 필요로 하며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세상에 천한 것이면 멸시받는 자라고 없는 자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을 때 더더욱이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을 붙잡으며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때 제가 저를 부르신 이유를 깨달았어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떼어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성경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일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것을 상상할지라도 우리를 주님을 만난 우리가 그 순간부터는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약속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거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충분하다 못해 이게 차고 넘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분의 사랑, 나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이 너무나 깊은 것 알아서 내 인생을 드릴 수 있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을 하며 그분만으로 만족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생각한다면, 저에게 해주신 것,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regardless everything, 삶의 환경이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하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해주신 그 하나만으로도, 그 하나만으로도, 생명을 주신 그 하나만으로도 주님만으로 충분하게 여기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은 김용희 선교사님의 비디오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은 도대체 무슨 의미이십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은 얼마나 실제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언제 이 십자가의 죽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셨습니까?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이다. 네 놈의 목숨을 뺏겠다. 네 건물을 뺏겠다. 너의 조직을 와해시키겠다. 너의 모든 걸 빼앗겠다. 너 그러고 남은 거 있느냐? 이걸 쉽게 말하면 너 예수면 다 아냐? 이렇게 말할 때 살아있는 교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면 다다! 예수면 다다! 이 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예수 예자도 못 들어보고 교회 교자도 못 들어본 사람이에요. 그러다 내 인생의 가장 비참한 집구석에 태어나서 소망이 없는 시간에 나한테 찾아오셔서 그분이 들려준 말은 신학적인 말도 아니고 대단한 무슨 실력 있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었다더라. 넌 내가 너를 대신해 죽을 만큼 소중한 놈이다. 내 인생의 의미도, 내 인생의 가치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면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를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았지만 난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난 그 한마디가 나를 감동시키게 충분했다.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가 피조물인 나를 위해 생명을 내줬다는 사랑 표현 외에 무슨 증거를 더 구하겠나? 너 예수면 다 아냐? 그러면 가만히 조용하게 대답할 수 없어. 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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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다일 뿐만 아니라 나만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너도 필요하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엎어지고 넘어지고 흔들리고 부끄러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절대 내가 아무리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넘어졌어도 그 현실보다 더 큰 건 날 사랑해서 십자가 져주신 주님의 십자가 더 큰 결론이야. 나는 주님에게 신실하지 못한 때가 있었어도 주님은 신실하셨어. 나는 주님에게 약속을 어긴 때가 있었지만 주님은 나에게 한 약속을 다 한 구절도 어긴 적이 없으셨다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감히 나의 나된 것을 말하라면 주님의 은혜밖에 없어. 새끼손가락 하나도 주님 없이는 나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그 주님이면 충분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생명을 주신 주님 외에 무엇이 또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이 하려 함이라.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미련하고 천하고 약하고 능력 없는 우리에게 주님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 되게 하신 그것, 믿는 자가 소유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내 삶에 내 가정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입술은요 주님 말을 자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주 안에 살기 때문에 주를 자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까? 정말 예수님만 다다입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높이고 자랑하십니까? 아니면 세상 것, 내가 이룬 것, 내가 가진 것, 그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주님을 나누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그것을 더 돌보는데 그것을 보내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기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 자랑하라 함과 같이 자랑합니다. 주를 자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기성 목사님 책인데요, 이게 첫 번째 나왔던 책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 책 안에서 한 목사님이 소개되었습니다. 마산에서 부교역자로 5년 정도를 섬기시다가 이제 담임 목회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손등에 약간 이 부스럼 같은 게 나더래요. 그런데 이게 빨리 안 낫고 자꾸 이게 상태가 나빠지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이게 그냥 피부에 난 그런 피부암보다는 좀 더 심각한 암이라서 이제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제 부목사직을, 담임 목사가 가려고 했는데 이제 부목사직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충북 음성에 있는 교회로부터 설교 부탁을 한번 받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그 목사가 이 친구 목사님이셨는데 이 친구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 가면서 이분을 후임자로 추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교우들이 이제 새로 올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선보는 날이니까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막상 주일날 오신 분의 모습은 항암 치료를 하느라고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바짝 말라버린 뼈만 앙상한 분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자 같은 모습에 실망을 했다는 것이죠. 이 목사님께서 주일날 설교를 마치시고 돌아간 후에 교회에선 청빙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거기 있던 그 안수집사님 한 분이 이 목사님을 담임 교육자로 모시자는 의견을 냅니다. 다들 뭐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암 환자를 담임 목사로 모시냐냐. 그럴 때 이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예배에서 저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비록 암 환자이시고 이 목사님이 이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모시고 이런 선교를 한 주밖에 더 듣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 교회로서 그분을 모시는 것이 큰 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집사님의 말처럼 그 교회 성도님들은 어느 누구라 할 것 없이 모두 큰 은혜를 그날 받았다라는 거예요. 온 교인이 눈물로 회개하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결단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 교회에서 그분을 담임 목사로 모시기로 결정하고 청빙서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빙서를 받은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냥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거죠. 암 환자인 자에게 담임 목사를 해달라고 청빙서를 보내는 교회가 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사모님과 함께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갈 생각이 없었대요. 자신들의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다만 그 암 환자인 자신을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다는 그 교인들의 마음이 감사해서 그 교회에 정말로 훌륭한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시라고 이 두 분이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분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 암이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고 그 병이 치유된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이제 그 청빙을 받고 부임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기성 목사님이 말씀을 이제 나누시는 거죠. 만약 목회자가 지금 하고 있는 설교가 인생의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설교했을 때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 속에서 오늘이 마지막이란 마음을 가지고 설교했던 것 같아요. 그럼 뭔가 달라지지 않겠느냐,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신 거겠죠.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면 꼭 전해야 할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 과연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라고
그 독자들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만약 제 인생에 오늘이 마지막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라면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주님은 어떤 말씀을 전하라고 하실까 하고 기도를 하니 제 심령에 떠오른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아니, 제가 먼저 회개를 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오신다는 믿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 제가 먼저 회개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같이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돌이키라고 늘 말씀하시던 그거를 하지 못한 것,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서 통곡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 제대로 믿지 않은 거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고 예수 안에 있고 그분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믿음의 백성들인데 세상을 여전히 바라보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쫓아간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배우자와 아이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도 회개해야죠.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 안에 잘 양육케 하지 못한 거 그거 회개해야죠. 물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겠죠. 고마워, 감사해, 사랑해. 그런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다른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보 예수 잘 믿고, 야들아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보자. 천국에서 다시 보자. 천국에서 다시 보자. 천국에서 다시 보자고 다시 볼 수 있다라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내가 이루고 나를 자랑했던 그 높였던 그것들을 모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죄 많은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사랑의 눈으로 안타까운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 그 주님 앞에 나가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 통곡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주님의 사랑에 올바르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것을 주셨는데 허망한 것에 세상의 눈을 두고 산 것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라고 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너무나도 놀랍게도 주님은 이렇게 또 돌아오는 심령을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거. 주님은 돌이키는 심령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돌이키는 심령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주님은 이런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 아십니까? 세상 속에서 지혜 없어 고생하고 능력 없어 믿음 생활 잘 못하고 미련하고 약한 저와 같은 사람들과 여러분들을 모두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용서를 구하며 마치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겠다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만질 때에, 오늘 그 주님을 만질 때에 생명을 얻고 치유를 얻고 천국 생명을 누린다라는 것이에요. 그 생명으로 오늘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생명으로 오늘을 살 때 내일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 내일을 살아갈 때 주님이 오신다는 그날까지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것이 오늘 저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그때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 나라의 주인은 주님이고요, 그 부르심을 얻은 미련한 자와 약한 자와 없는 자와 천한 자를 택하신다라고 이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셨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인도되어 가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 인간적인 지혜로 사는 것, 강한 것들, 가진 것들, 소유한 것들, 그 모두가 그날에는 패하심을 얻는다라는 것, 없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될 그분,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그분, 십자가를 지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은요 전부예요. 이 예수님은요 모든 것이에요. He is everything to me. 노래 가사 같지만 이게 실제예요. The Lord is everything. 김용희 선교사님이 예수님이 다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주님이 전부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되어질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하여 힘을 얻으며 능력을 얻으며 자존감을 회복하며 자신감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에 나는 여전히 미련하고 여전히 지혜없고 여전히 힘이 없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나머지 없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을 위하여 채우시고 또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